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산업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궁금한데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위원장님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응용 분야에서 연구자로 꼽히고 계신데요. 현장을 뛰던 연구자에서 이제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장이 되신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분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지 못해서 조금 제약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 반면에 소기의 성과를 이제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숨가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4차 회의가 중심이 돼서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있고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부처 정책 심의와 조정에 힘썼고요. 기술 발전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해진 시대에 위원회 수장을 맡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위원회 역할을 소개해 주시죠. 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특정한 부처에서만 다루기 힘든 그런 아젠다들이 있는데요. 그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아젠다를 심의, 조정하고 관련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민간 주도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여러 부처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현실감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기가 출범했고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주도하기 위한 부처 협력, 민관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간 우리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경쟁 그리고 포용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4차회 역시 민간합동위원회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 가지 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정부 차원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형 뉴딜이라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래차나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흔히 빅3라고 하는 그런 산업력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또 규제를 혁신하고 여러 가지 규제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 그리고 역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재 양성에 대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4차위의 어떤 성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7년 11월에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9년에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수립해서 역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해커톤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예.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 3법에 대한 개정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범부처의 인공지능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 제도, 규제를 정비하는 그런 로드맵을 작년 말에 내놨습니다. 또한 올해는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범국가적인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로도 저희 역할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게 일자리 감소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일자리 감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 일자리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수의 이제 증가나 감소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 관련해서는 어떤 그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제 디지털 신산업이나 여러 가지 유망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대면 서비스나 일부 전통적인 산업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빅3와 같은 즉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그런 기술 그리고 DNA 기술,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나오는 산업 구조이고 이런 것들의 재편에 대비해서 해당되는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기르고
거기에 더불어서 쇠퇴하는 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이를 위해서 이직자나 전직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훈련 등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것 필요하고요. 역시 미래 유망산업에 대해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또한 이제 그에 못지않게 고용이나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자리가 변화하는 만큼 미래 일자리 역량에 맞는 인재 양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이 맞는 이 추가적인 인력 양성안을 가졌는지도 궁금한데요.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되고 가속화가 되면서 산업 현장이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해서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재 확보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 중이고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10만 명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올해만 하더라도 16,000명 그리고 2,600억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공지능대학원을 총 10개 학교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2019년에 5개였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결국은 10개 학교로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이죠. 국내 AI 기술력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그런 범용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학습과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로 인해서 타 영역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혁신 성장의 비약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제도의 변화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능동적인 그런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공지능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AI 관련된 현 주소를 보면 국가 인공지능 연구 지수는 약 14위 정도, 그리고 정부의 AI 준비 지수는 약 7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조금 과소평가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 중국 등과 비교해서는 아직 부족한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들이 AI에 대한 어떤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AI에 대한 친숙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이고요. 여러 가지 기초 분야에서는 당장은 세계적인 수준을 이제 갖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응용해서 생산 공정을 조금 더 효율화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등의 이런 응용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통신이나 의료나 제조 이런 분야에 AI를 접목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K스탠다드를 제시하고 주도권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위원회 역할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발전 계획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번에 저희가 4기가 되었고요. 4기에서는 정부하고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관련된 민관의 조정의 중재자 그리고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잘 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119 프로젝트를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의 성과 창출 등에 저희가 앞장서서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R&D 투자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이제 성장의 함정에 자칫 빠져서 소홀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의 예측, 해소, 그리고 이제 선제적인 어떤 대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K스탠다드를 제시해서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국민 누구나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하고 실제 이제 생활에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국민 인식에 대한 확산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될 텐데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의 큰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윤성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